우리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주거 공간 또는 네. 이제 비즈니스 공간에 이제 쾌적한 공기를 이제 실내로 공급해주는 기술을 개발하고 또 소비자들에게 납품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환기라고 하면은 가정에도 그렇고 뭐 기업에도 그렇고 공기청정기가 다 있잖아요. 그거는 다른 일이신 네, 거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이제 이걸 이제 폐열을 회수한다 그래가지고 폐열 회수 환기 장치라고도 말씀을 드리는데 실내에서 생활하다 보면은 안에서 이제 뭐 이산화탄소라든지 우리 몸에서 그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항상 실외 공기와 교차해줘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그런 일을 하는 일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 시스템을 만드는 회사들이 많이 기업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업들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건가요? 저희가 갖고 있는 기술은 공기를 이제 외부에서 가져오고 실내 공기를 밖으로 내보내려면은 공기가 통하는 관이라는 그 덕트, 그 관로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약점이 좀 있는 게 이제 청소에 대한 불편함이 있거든요. 저희 또한 거기에 13등급의 헤파 필터를 넣어드리는데 네. 그게 이제 세월이 지나면은 그게 하나하나 쌓이다 보면은 배관을 오염시키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관로를 청소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공기가 환기된 그 통로가 덕트라는 거죠? 공기가 통하는 관이라고 명시를 하는데 예, 보편적으로 이제 작업하시는 분들이 현장에서부터 원래 불렀던 게 이제 뭐 닥트 막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닥트는 좀 들어본 것 같긴 한데 세척도 그 기술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 세척은 그럼 어떤 기술인 거예요? 타사 같은 경우는 메인관에서 이제 가지관으로 나갔는데 그거는 이제 진공 상태를 만들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시스템 자체를 예, 바꿔놓은 거죠. 각 실 장비에서 바로 예, 원 라인으로 그 라인 하나를 진공 상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 진공 상태로 만들어놓은 거기에서 뭔가 흡입을 하는 거죠. 그렇죠. 예, 이해가 좀 빠르시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여기가 체감 기업인가요? 아, 아니요. 여기는 그 덕트 청소를 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이 아무래도 생소하다 보니까 네. 현장에서 직접 보시는 게 이게 훨씬 빠를 것 같아가지고 저희 이쪽으로 모시게 됐습니다. 지금 이제 체감 기업 덕트를 청소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아, 저희 지금 덕트 내부 상태를 먼저 확인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청소를 진행합니다. 지금 상태가 어떤가요? 이 안에 이렇게 하얗게 된 부분들이 다 먼지입니다. 아~ 제가 손으로 닦아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네. 이렇게 먼지가 묻어나죠? 아니 이게 그 배관 속에 있는 먼지예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걸 저희가 다 들이마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배관 청소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오, 어떻게 하죠? 저희는 물로 세척하고 있습니다. 틀어주세요. 오, 와 순식간에 빨려 들어갔어요. 네. 저희 그 세척의 회수 장치는 쉽게 말씀드리면 아주 강력한 진공 청소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물이 지나가면서 덕트 내부를 물 세척하는 겁니다. 다 한 다음에 저희가 청소 상태를 확인하고 내시경으로 확인을 하고 그리고 이 천에다가 피톤치드를 묻혀서 한번 피톤치드 도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피톤치드의 항균 탈취 효과를 보실 수 있게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물 세척을 하고 나면은 아무래도 물이 남아있으니까 물때 같은 게 끼지 않을까요? 이 수건이 들어가면서 남아있는 물하고 부딪혀서 한 번 더 덕트 세척을 깨끗하게 해주고요. 그리고 잔여 물기를 제거를 해줍니다. 우와! 오, 진짜 수건이랑 물이 여기로 왔네요. 네. 보시면은 물이 아까 보셨던 물하고 색깔이 다르죠? 근데 와, 진짜 뿌옇고 불순물들도 보여요. 네, 그래서 이 덕트 내부에 세척이 지금 잘 된 겁니다. 와, 너무 신기하다. 이 세척한 물의 오염도로 네. 덕트 내부의 오염 정도를 예측할 수 있고요. 네.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 거는 덕트가 깨끗하게 청소가 됐다는 거죠. 우와, 이렇게 깨끗하게 세척됐으니까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